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아나토맨 트레이닝 황성우입니다. 자, 오늘은 속도 부하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일단은 저희가 원RM을 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원RM. 저는 지금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데드리프트 원RM을 측정을 해서 이렇게 속도 부하 프로파일을 만들었어요. 원RM을 굳이 저희가 측정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프로파일, 속도 부하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Velocity Load Profile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VLP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프로파일을 저희가 만들게 되면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제가 칼럼에 써놨으니까 그 칼럼, AT 칼럼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원RM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 근데 처음부터 저희가 원RM을 한 번도 측정하지 않은 분들은 원RM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원RM 추정 공식을 이용해서 내가 원RM이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원RM 추정 공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W0 있죠? W0이 최대한 높아야 되고 R 값이 최대한 낮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원RM에 가까운 횟수로 반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RM 추정 공식을 이용해서 데드리프트의 원RM을 구했습니다. 170이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이 170에 원RM의 20%, 40%, 60% 되는 무게를 저희가 총몇 회에 된다고 말씀드렸죠. 칼럼에서 3회씩 해줘야 됩니다. 3회씩. 그리고 세트간 쉬는 시간은 얼마예요? 그렇죠. 3분. 그래서 저희가 그 metric VBT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속도를 촬영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원RM의 20%에 맞는 부하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총 3번 들었으니까 이렇게 3번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횟수에 맞는 속도가 있을 겁니다. 속도가 나올 거예요. 그 어플리케이션 보시면. 그래서 총 3번을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 세트 평균 속도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 칼럼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3개를 이렇게 다 써주십니다. 그래서 20%, 40%, 요거겠죠, 요거. 그다음에 60%. 이렇게 3개 써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걸 굳이 안 해도 돼요. 지금 제가 70%도 해놨는데,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고요. 웜업 형식으로 넣은 거고, 70%를 생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80%로 가셔도 돼요. 80과 90은 각각 1회씩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회씩 진행했었을 때, metric VBT 어플로 촬영한 그 평균 속도를 여기다 적어주세요. 저렇게 90%까지 이제 측정을 해놓고, 지금 이거는 저희가 원RM을 추정을 한 거잖아요. 실제 원RM 값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RM의 90%에서 2.5kg에서 5kg를 점진적으로 추가해서 진짜 딱 하나만 들 무게를 실시를 하는 거죠. 세트간 휴식 시간은 저희가 5분으로 주고요. 그렇죠?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제가 만든 제가 했던 원RM은 175kg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싹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선생님들이 측정한 이 원RM 기준에 맞게 이것들을 변형시켜 주시면 돼요. 근데 원RM의 20%, 40%, 6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각각 부하에 맞는, 이 원RM 부하에 맞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만드냐면요. 자, 이렇게 값을 선생님들이 써놓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칼럼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칼럼을 정해놓습니다. 원RM과 평균 속도를 이렇게 데이터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저희가 삽입을 누를 거예요. 삽입. 삽입해서 권장 차트에서 분산형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점형식의 모양이 나오게 돼요. 점형식의 모양. 자, 이렇게 나올 건데, 조금 더 제가 축, 제목을 좀쓸 거예요.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Y축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차트 요소 추가를 눌러서, 자, 축 제목. 자, 세로 추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또 가로도 있어야겠죠. 가로. 자, 그래서 여기는 평균 속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쵸. 데드리프트, 부하, 속도. 속도, 부하, 프로파일이고요. 왼쪽은 뭐죠? 그쵸. 여기가 뭐예요? 평균 속도죠. 미터 퍼 세컨드죠. 미터 퍼 세컨드. 자, 아래축은 뭐예요? 퍼센테이지 원 RM입니다. 퍼센테이지 원 RM.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렇게 돼서, 이렇게 대충 나올 거예요. 뭐가 나왔죠? 근데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분산 형태가 이렇게 저희가 횟수별로 이렇게 분산이 되는데, 이 분산된 값이 얼만큼 일정한 균형을 가지냐. 즉, 평균 속도와 원하는, 퍼센티지 원하는 사이에서 얼마만큼 그 비례관계를 띄고 있느냐, 상관관계를 띄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R값을 구해야 됩니다. 결정계수값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건 통계이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점을 눌러주시고 자 오른쪽 클릭을 눌러서 추세선 추가를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수식을 차트에 표시, 그다음에 R제곱값을 차트에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수식과 R값이 나오게 됩니다. R값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거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설명하는 R제곱값은 결정계수예요. 이게 1에 가까울수록 Y축과 그러니까 Y값과 X값, 그쵸? 요것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한 상관관계, 1대1 대응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만큼 상관관계를 띠는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설득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건 뭐예요? 요 수식. 그쵸? 1참수죠, 1참수. Y값과 X값의 상관관계를 설명해주는 수식입니다, 수식. 자, 여기서 Y는 뭐예요? 그쵸, 평균 속도죠. X는 뭐죠? 그쵸, percentage one-rib이죠. 맞죠? 요거죠, 요거,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수식이 중요한 겁니다, 요 수식. 저희가 백분율 기반의 트레이닝을 했었을 때, 제가 오늘 중강도로 좀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원활임이 70%로 운동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쵸? 175에다가 뭘 곱해요? 0.15를 곱하죠. 그러면 131kg, 131.25kg로 운동을 해야지만 제가 중강도의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나 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거나 잠을 못 잤어요. 그 상태에서 131kg가 나한테 중강도일까요? 아니죠. 고강도겠죠, 고강도.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131kg는 더 이상 내게 원활임이 70%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무게가 절대적인 기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VBT, 속도 기반 트레이닝은 무게가 아니라, 원활임이 아니라 평균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무게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만 알 수가 있다면요. 제가 70%로 운동을 하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 이 식이 있으면요. X가 뭐죠? 퍼센테이지 원활임이죠. 여기다가 70을 넣으면 돼요. 이 수식에다 X에다 70을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원활임의 70%에 맞는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평균 속도. 자, 마이너스 0.0094 곱하기 70이죠. 플러스 1.1808. 자, 그럼 0.52. 자, 소수점 날려버릴게요. 이렇게 날려버릴게요. 두 개만. 자, 0.52m per second로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그 무게, 0.52m per second의 무게가 바로 나한테는 70%, 원활임은 70%의 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날은 140kg를 들었을 때 0.52m per second가 나올 수가 있고요. 어떤 날은 컨디션이 조금 많이 안 좋은 날에는 120kg를 들었을 때 0.52m per second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속도를 보고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죠. 자, 0.52면은, 자, 이건 제 거잖아요. 그쵸? 제 기준으로 해서 만든 수식이잖아요. 0.52면 대충 어디가 될까요? 한번 볼게요. 평균 속도를 보시죠. 0.52면, 자,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그쵸? 이 칼럼 아니면 요 칼럼이죠. 근데 무게를 보면 어때요? 120에서 140이죠. 그럼 이 정도 중간값 정도 되겠네요. 그쵸? 그럼 한130 정도 될 겁니다. 130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확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매트릭 VBT라는 어플을 통해서 자, 130 혹은 120을 들었을 때 그때 평균 속도가 얼만큼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0.52 그래서 0.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5차 10%로 하게 되면 0.47에서 0. 어디 보자. 6까지 되겠네요. 0.6까지. 이렇게 이 속도로 나오는 무게로 운동을 해 주면 저희가 아, 너 지금 중강도, 원활임의 70%로 운동을 하고 있어 라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더 자세한 무게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원활임이 아니라 부하로 설정해도 돼요. 자, 그렇죠. 이렇게 칼럼을 정해서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분산형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Y, X축이? 그쵸. 무게죠, 무게. 무게. 킬로그램. 그럼 조금 더 저희가 정확하게 알수 있겠죠? 자, 세로. 이게 뭐예요? 평균 속도. 자, 여기다가 뭘 해야 됐죠? 추세선을 둬야겠죠? 추세선. 자, 이렇게 해서 추세선 더하기. 그래서 수식과 R제곱값을 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렇게 수식이 나왔습니다. 자, y는 뭐예요? 자, y는 마이너스 0.0054 x 플러스 1.182죠. 여기서 y는 평균 속도죠. 그렇죠?
자, 아까 저 원하는 게 70%가 뭐였죠? 0.5이었죠. 0.52. 그쵸? 그럼 0.52를 y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y에다가. 0.52는 뭐예요? 마이너스 0.0054x 플러스 1.182죠. 자, 그래서 요 수식을 계산하면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무게가, 정확한 무게가 얼마예요? 122kg예요. 122.59kg인데 요거 살짝 지워서 122.6kg입니다. 요게 뭐예요? 내가 원하렘. 0.52m/s에 맞는 내 원하렘인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기준에서 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이 기준으로 하면 또 다시 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쵸? 백분율 기반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뭘로 해요? 속도 기반으로. 내가 대충 요 라인에 맞는, 요 근처에 맞는, 0.52 속도에 맞는, 요 근처 값에 맞는 무게로 운동을 했었을 때, 자, 0.52 근처에서 운동을 해주는 것이 뭐예요? 내 원RM의 70% 운동이라는 겁니다. 처음 스타트는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서 할수 있어요. 근데 122.6km를 내가 들었는데, 내 속도가, 평균 속도가 0.52가 아니라 0.3 나와요. 그럼 어떤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기준은 그래서 무게가 아니라 속도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 상태에 이걸 또 알게 되면 뭐가 또 좋냐면, 내가 좀더 역도나 클린 동작에서, 역도 클린이나 뭐 저크 동작에서 강력하게 좀 파워 속도를 기르고 싶어요. 혹은 점프력을 기르고 싶거나.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파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줘야겠죠. 자, 근데 파워는 뭐예요, 선생님들? 자, 파워는 포스, 힘 곱하기 뭘까요? 힘 곱하기 속도가 바로 파워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파워를 구해보면 지금 제 파워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무게로 파워 훈련을 해내야지, 그리고 파워 훈련을 가장 적절하게 훈련할 수 있는 무게는 무엇인지 구하고 싶으면 바로 이거를 저희가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Y축이 파워고요. X축이 부하입니다. 내가 몇 킬로로 운동을 했었을 때 파워가 가장 높게 나오냐면 추세선을 한번 볼게요. 추세선. 자, 요거는 아까 추세선을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해서 선형으로 만들었잖아요. 선형이 아니라, 자, 다항식을 추가해서 이렇게 추세선을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때요? 가장 60에서 70 정도 있죠. 이 사이 구간, 이 사이 무게로 저희가 운동을 했었을 때 가장 파워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구간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 속도는 저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삽입해서 그래프를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축 제목은 그냥 변동을 안 시킬게요, 저희가. 자, 이 상태에서, 자, 대출에서 추가해주고, 다항식 만들어주고요. 자, 축 제목 그냥 추가할게요. 자, X축이랑 Y축이 살짝 바뀌긴 했는데, 그냥 이대로 할게요. 자, 가로. 가로가 뭐예요? 평균 속도. 축 제목, 세로 갈게요. 뭐예요? 파워. 자, 그러면 볼게요. 내가 파워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자, 어떤 평균 속도로 제가 데드리프트를 해야지만 가장 파워 훈련하기 적절해요? 그쵸, 여기죠, 지금 여기. 저요 구간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대충 60에서 70, 아까랑 비슷하죠, 지금, 그쵸? 60에서 70 구간에서 운동을 해줘야지만 파워 훈련하기 가장 적절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래서 이렇게 속도 부하 프로파일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내가 파워 트레이닝을 하고 싶으면은 어느 정도 평균 속도와 부하를 세팅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이거는 피로에 따라서, 내가 피로하거나 스트레스에 따라서 항상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는 상대적인 거라 제 기준, 내 몸의 기준에 따라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부하 프로파일은 절대적인 무게가 아니라 온전히 내 생물학적인 요소, 내 스트레스 요소, 내 심리적인 요소, 이것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속도 감소도 되게 중요한 컨셉입니다. 자, 원RM을 이렇게 써놓고요. 자,원RM을 써놓고, 자, 평균 속도가 대충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이거 구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구해요?
요 시계 때려 박으면 되잖아요. 원RM X에다가 뭐예요? 60을 넣으세요. 그럼 평균 속도가 나오겠죠? 자, 속도 감소가 뭐냐면, 칼럼에서도 설명을 할 건데, 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70km로, 한 뭐 10번 했어요. 10번. 근데 제가 가장 빨리 든 무게, 70km로 이제 데드리프트 할 때 가장 빨리 든 속도가, 뭐 예를 들어서 0.8이라고 할게요. 근데 가장 느리게 들었던 속도가 뭐 0. 좀 괴리가 있지만 4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가장 빨리 들었던 것과 가장 늦게 들었던 것, 이것의 속도 감소 차이가 얼마만큼이에요? 그렇죠. 50% 차이죠.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 50% 차이. 그래서 1RM의 60%의 평균 속도가 0.6인데 0.6에서 속도 감소가 10% 나면은 0.56, 20% 나면 0.49, 30%, 40%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속도 감소가 20에서 40 사이였을 때, 이렇게 저희가 운동을 했었을 때 근비대나 근력 효과에 있어서 가장 큰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세트나 횟수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70km로 자 5번 했어요. 가장 빨랐던 속도와 나중에 가장 느렸던 속도를 비교해보니까 속도 감소가 예를 들어 15%야. 그럼 5번이 아니라 6번, 7번을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속도 감소가 20%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요. 속도 감소가 20%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저희가 횟수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